예수는 말기부전 환자였어. 예수는 말기부전 환자였어. 예수는 자신과 전이라. 그래 예수는 후세치시였어. 예수는 말기부전 환자였어. 예수는 말기부전 환자였어. 예수가 오늘 장녀의 발에 입을 맞췄다는 기록은 성경에 남아있지. 하지만 예수의 자지가 꼴렸다는 기록은 구약 신약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 예수는 프로페티시! 예수도 인간이란 말이 있어. 하지만 인간이면 자지가 달려야 해. 자지가 달렸으면 그게 꼴려야 해. 하지만 예수는 그런 기록이 없어. 예수의 자지가 달려있지 않은 걸까? 아니면 예수 자지가 꼴리지 않은 걸까? 어쩌면 그도 우리 같은 임포텐츠. 그래 그도 우리 같은 발기불능해. 발기불능. O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큰 발기불능. 큰 발기불능. Jesus Christ is 발기불능. 영원한 임포텐 그 발기불능. 이것은 내 존물이니 너희가 먹어라. 이것은 내 불알이니 너희가 씹어 먹어라. 이것은 내 자지나 서지나 아무 필요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눠 먹어라. 너희들이 내 자지를 나눠 먹어라. 정말 희생정신이 강하셨지. 자신의 자지를 잘라 열두 제자에게 나눠줬지. 하지만 유다 그 씹새끼는 예수에게 키스를 하면 낼름낼름 게이 새끼는 예수의 발을 씻어주고 싶었어. 왜냐하면 유다도 풋 패티시였거든. 예수도 풋 패티시였고 유다도 풋 패티시. 그 둘은 잘 어울렸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자 선물했네. 그 선물은 세 가지는 바로 비아그라, 보신탕, 해구신. 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그것은 하느님이 그걸 보고 화난 게 아니라 사실 예수 자지가 없어 그걸 보고 매우 박탈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구약 신약 어디에도 예수 자지 얘기는 없다. 예수 자지 얘기는 없다. 예수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는 밖으로 나갔지요. 예수는 발기부전 환자라고 우리처럼 집안에 틀어박히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아주 훌륭해요. 우리들에게 풋 패티시를 알려줬어요. 정말로 대단해요. 예수는 발기부전 환자였어. 예수는 발기부전 환자였어. 그래 예수는 자지가 서질 않아. 예수는 풋 패티시였어. 예수는 발기부전 환자였어. 예수는 발기부전 환자였어. 그래 예수는 자지가 서질 않아.